친환경 바람을 타고 전 세계 LNG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스코가 1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LNG 저장 탱크 용접 재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육상과 해상용 LNG 저장 탱크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올해 전 세계 LNG 시장은 전년 대비 3에서 5%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2040년까지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LNG, 친환경 연료용 LNG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4년 국내 LNG 수요는 5,23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31년까지 한국가스공사는 10기, 민간은 8기의 LNG 저장 탱크를 추가로 건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작에 필요한 9% 니켈 강제와 용접 재료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9% 니켈 강은 포스코가 1990년대 초 국내 최초로 개발했지만 용접 재료는 전량 수입해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고려 용접공과 기술 개발 협약을 맺고 9% 니켈 강용 국산 용접 재료 개발에 나서 1년여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용접 재료는 수입재와 비슷한 품질 수준을 확보했고 용접 작업성은 더 우수해 용접부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수입재를 쓰는 것보다 비용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건설을 시작하는 당진 LNG 기지의 대용량 LNG 저장 탱크를 시작으로 국내외 육상 LNG 프로젝트에 확대 적용하고 LNG 추진선 연료 탱크 및 LNG 벙커링 등 해상용 저장 탱크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최근 수소 이송용 강제도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영하 45도에서도 용접부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습니다. 국내 조관사인 휴스틸 등에서 강관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발전용 강제 국산화를 위해 한국중부발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포스코가 철강제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